안녕하십니까, 한 팀장입니다. 오늘은 바로 사무실 출근이 아닌 관리하는 건물로 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가고 있는데 여기 가서 잠깐 점검하고 인사하고 그 수성구에 또 매매 가격이 많이 떨어진 매물, 구매물 하나 보여드리려고 겸사겸사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랫갠가 세입자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 세입자는 재계약했는 세입자인데 자기가 계약이 1년이 남았습니다. 근데 올 내년 1월이 만기인데 9월달에 나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가 재계약서 작성이 돼서 뭐 재계약 날짜까지는 계셔야 된다, 아니면 중간에 세를 놓고 나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세입자는 계속 이제 중도 해지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아니 왜 자동 연장된 건데 제가 중간에 있으면 3개월 이내에 내줘야 되지 않냐. 보통 무식적 갱신이 되면 3개월 이내에 세입자가 중도 해지를 요청하면 보증금을 내도록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작성하면 작성한 그 기간까지는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세입자한테 당당히 이야기했죠. 1월달에 보증금을 내드릴 수 있고 그 중간에는 세를 놓고 나가셔야 되니까 한번 알아보시라, 제 이야기가 맞을 거다 했는데 세입자 말이 맞았습니다. 왜냐,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재연장된 계약은 묵식적 갱신이랑 동일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이번 계약 재연장을 할게요, 계약서 작성해도 세입자가 중도 해지를 요구하면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입자한테 이렇군요, 이게 2년 전쯤인가 갱신 청구권이란 게 나왔는데 이 내용을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나가실 때 이야기해 주시면, 나가실 때쯤에 말씀해 주시면 보증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세입자랑 이야기를 끝냈어요. 이렇게 또 하나를 알아가네요. 앞으로는 그냥 갱신 청구권 요 내용 없이 그냥 계약 연장한다, 계약 일자 적고 그렇게만 연장 계약서를 작성할까 싶습니다. 그게 진짜 연장 계약서거든요. 일단은 그 현장 가서 제가 둘러보고 건물 앞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수성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여기 동일 하이빌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쪽에서 남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수성못 가는 방향이고요. 오늘 뭐 날씨가 좋아서 수성못 데이트하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이렇게 1층에는 다 상가들이 있는 상가주택 라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길로 쭉 올라가시면 제 눈에는 지금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데 저게 바로 대구도 먹거리촌이죠. 드랑길 바로 보이는 위치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요, 여기 상농 10m길, 이 10m길에서 바로 정면에 보이는 최신축 건물인데요. 야, 이 건물 지금 원가 이하입니다. 원가 이하. 업자분의 자기 마진도 포기하시고 지금 이분들 어찌 보면 자금 회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아주 파격적인 가격에 나와 있는데요. 1, 2층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3, 4층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3개와 2룸 2개, 3룸 하나, 4룸 2개, 주인 세대 총 9가구에 대지는 365제곱미터, 건물은 651제곱미터입니다. 대지 평수, 평수 너무 좋습니다. 110평, 건물은 197평입니다. 실건평은 이게 복층까지 있는 구조인데요. 실건평은 약 260평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축연도는 3월 10일, 딱 오늘 1년이 된 건물입니다.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제가 이 앞전의 영상을 설명드릴 때는 29억 9천에서 현재 24억으로
아주 파격세일된 금액입니다. 대출은 14억 6천, 임대보증금 현재 상가 한 칸 빼고 만실로 예정을 잡았을 시 4억 8,500, 현재 인수가 4억 5,500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월 수익은 845만원에 6.5% 적용해서 791만원, 현재 나오는 수익은 없습니다. 수익은 54만원 수익이 남는 건물입니다. 수익 뭐 54만원 나오는데요, 관리비 빼면은 수익이 없는 건물이긴 합니다. 하지만 건물이 가진 위치라든지 건물이 가진 구성이라든지 건물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가지고 가시면 금리가 안정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매물이고요. 도로가 10m 접해있고 이 도로는 북쪽 도로이고요. 그리고 이 도로는 또 남쪽으로도 4m 접해있습니다. 양길을 물고 있는 건물인데요. 여기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제가 이동해 볼게요. 건물이 진짜 큼직합니다. 자, 건물 뒤편으로 왔고요. 주차는 좌측에 2대, 그리고 이쪽 라인으로 3대 총 6대, 9대 8대 주차 라인이 꺼져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 뒤편으로 보시면 이쪽으로도 이제 관통로 4m 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뒤쪽에도 이 골목길에도 이런 주택을 보시고 앞집처럼 신축 한 집도 있고 이 집처럼 리모델링 한 집도 있고, 요 동네가 이제 상권도 괜찮고 수송로 다니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거주하실 분들, 직접 거주하실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길목이라서 이런 주택 개조라든지 신축을 많이 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우리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저 위에 제리 주인세대 부분도 굉장히 넓게 빠져 있으니 현재 이 라인에서 가장 큰 주택이 주인세대라고 볼 수 있으니 큰 집 필요하신 분들 오늘 건물 눈여겨보시면 더욱 좋으실 거예요. 주인세대는 현재 임차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주인세대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실 분 양해를 구해서 내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현재 이 건물 아주 파격적인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24억 평당 2,100만원 나와 있고요. 현재 그리고 이 건물 내부인데요, 내부는 이렇게 파벽돌로 이제 복도를 마감을 했고요. 제리층 3층 올라가고 2층 복도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8인승 엘리베이터 시공이 되어 있고요. 공기 정화 시스템이라든지 뭐 미세먼지라든지 탈취제라든지 그런 옵션이 들어가 있는 TK 엘리베이터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복도도 이렇게 이쪽으로는 파벽으로 마감을 했고 전체적으로 어두운 톤인데 조명을 딱 밝혀 넣어서 약간 무게감 있는 인테리어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세입자 방화문도 검정색으로 해서 아주 묵직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여기 3층인데요. 2룸 하나와 3룸 하나와 4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룸은 2억 2천 전세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리 주인세대인데 주인세대는 현재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주인세대 진입할 수 있는 독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인세대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직접 보시면 놀랄 정도로 사이즈가 크니까 큰 집 필요하신 분들 오늘 매물 참 적절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일단 건물 주인분 만나가지고 건물 사용법 좀 알려드리고 뭐 보일러라든지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전에 살았던 거를 오랫동안 살았던 거랑 새로 이전 이사를 와서 살면은 좀 다른 점들이 있어서 혹시나 기계 같은 것도 조작하면 좀 겁내하시는 부분이 분들이 많으시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왔고요. 그리고 여기 상동 건물 지금 현재 1층에 김밥집 하나 들어왔고 옆에 공실 하나 있는데 그것만 하나 새 나가면 저기는 건물 만실입니다. 만실 현재 수성구에 가격이 많이 떨어진 집들 꽤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다 남겨 드릴 수 없어서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지금 뭐 상가주택 뭐 수익형 건물 좀 관심 깊게 보시는 분들 한번 나오십시오. 나오셔가지고 둘러보시면 지금은 아주 괜찮은 조건으로 매수하실 수 있지 않겠나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건물도 땅 샀는 가격 뭐 건물
가격 등을 비교해보면 가격도 정말 괜찮습니다. 건물도 보시면 현장감도 좋아서 만족스러우실 테니까요. 일단 이 건물 한번 보러 나오시는 김에 지금 가격 파격적으로 내려온 집들 많이 있으니까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또 오늘 다시 이제 오후 일정 시작을 해야 되니까 오후에 또 다른 집도 안내할 수 있으면 또 하나 남겨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